여행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행운을 만나게 됩니다. 일라산맥의 푸른 숲에서 찾은 일곱 번째 호수처럼, 장수마을 스밀리안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불가리아는 제게 자연과 어울려 사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불가리아식 요구르트 한 잔에 홍수포 한 그릇, 그 속에 따뜻한 마음도 담아주었습니다. 순수의 땅 불가리아, 오늘은 흑해의 낭만을 찾아 떠납니다. 불가리아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 위치해 있지만 흑해를 사이에 두고 아시아와 이어져 있으니 왠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수도 소피아에서 차로 6시간을 달려 흑해의 항구 도시 바르나에서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불가리아는 국토 면적이 남한보다 약간 크지만 인구는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인구는 도시에 밀집해 있습니다. 흑해를 끼고 있는 바르나는 불가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스인에 의해 지어져서인지 항구는 서구풍의 정취를 담고 있는데요. 흑해의 항구 도시들 중 가장 아름다워 흑해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저는 바르나에서 18km 떨어져 있는 뽀비띠 까만이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특이한 기암괴석이 즐비하게 서 있는 이곳은 마치 돌로 이루어진 숲처럼 보였습니다. 기이하게 생긴 돌들은 땅을 뚫고 솟아오른 것도 같기도 하고 거대한 도시가 사라지면서 흔적만 남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닥은 해변가에서나 볼 수 있는 고운 모래로 뒤덮여 있었는데요. 이곳 돌숲이 생긴 배경에는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5천만 년 전에 이곳이 바다였다는 설입니다. 수세기에 거쳐 지층이 바다 표면 위에 퇴적된 후에 붕괴되면서 돌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바닷물이 빠지고 돌들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나이트같이 되어 있는 게 일단 무슨 뭐 조개 뭐 이런 것들이 이 엉겨 붙어가지고 지금 화석처럼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런 걸로 봐서 충분히 그때 당시에 바다였지 않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지가 바다였다고 생각하니 작은 돌 하나도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돌과 관련해 전해내려는 이야기가 많다며 안내인은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돌에서 나오는 기운이 사람의 몸을 좋게 하나 봅니다. 생김새가 서로 다르듯 돌들의 이름도 가지각색입니다. 이름 대부분은 이곳을 찾은 여행객들이 지어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돌은 홀로 서 있는 모습이 외로워 보여 외로운 자라는 이름이 생겼고,
이들은 풀포기가 마치 수염처럼 보여 수염달린 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돌은 얼핏 보아도 모자를 쓰고 있는 군인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돌은 큰 왕관이라 이름 붙여진 바로 이것입니다. 좁은 구멍을 무사히 통과하면 그동안 지은 죄도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사람은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아, 아니 됩니다. 들어올 수 없어. 가만히 있으면 반대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대편으로. 쭉으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 여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여기를 지나가야,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뭐, 죄를 좀 사해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 구멍에 비해서 몸집이 좀 커서, 좀 어거지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아유, 딱 보기에도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없네. 하지만 어떻게든 꼭 이 구멍을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봤을 때는 이 구멍이 되게 작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자꾸 보면 볼수록 이 구멍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가 글쎄 이제는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기 때문일까요? 아유,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망설였는데 아 근데 자꾸 시도를 해보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구멍이 점점 커집니다. 네. 돌 사이를 걷는 동안 바다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영험한 신의 힘이 아니더라도 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시간의 흔적이 제 몸으로 전해오는 듯 했습니다. 이곳은 소원의 돌이라 이름 붙여진 곳인데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며 마음을 다해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소원을 빌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들처럼 마음속에 간직했던 소원을 이곳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느덧 검은 바다 흑해도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제 발길을 붙잡았던 돌숲을 뒤로하고 바르나에서 남쪽으로